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들의 출근길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매주 수요일을 만나는 수 읽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미디어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곁에 그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자, 새로운 코너,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돌아왔는데요. 잠시 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쁜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 저희가 엄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속속 뉴스 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토마토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총선 후 처음 국민 앞에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렇지만 발언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짚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총선 참패 후에 6일 만에 육성으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과 기자들이 기대했던 기자회견이 아닌 일방적인 말하기 방식이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민생을 강조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반성이나 뭐 변화, 협치 이런 이야기는 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공개한 것인데, 일단 주어 자체도 국무위원으로 시작했고요. 또 내용 전문을 좀 살펴보면요. 나는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지만 그 뜻의 민심에 닿지 않았다라는 말이 주된 내용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모든 언론이 일제히 담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 외에도 사실 이제 취임 후에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평가를 했고요. 또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 등의 내용들이 이제 주 내용인데요. 결국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소통, 국정 운영에 대한 난맥상 등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또 최근까지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 의사협회의 해법,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말한 담화에는 2년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국정 운영 기조에 맞았지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조는 맞았는데 국민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전해지고 이제 민주당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많이 나왔네요. 네, 야당과 여당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즉각 후에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불통의 국정 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변명뿐이다. 반성문이 아니라 변명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직격을 했고요. 또 여당에서도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보는 것 같았다. 뭐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본인의 그런 평가를 자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자 이제 4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시 한번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비공개 이제 후에 회의에서 말미에 대통령의 메시지라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면서 한껏 몸을 낮춘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한 것입니다. 공개 발언과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돼서 그야말로 반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놀랍죠. 대통령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반대로 달리
또 얘기하는 모습, 이게 반전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대통령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머니의 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해야 하느냐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여기서도 사실 이제 주어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고요. 우리가요? 예. 네, 대통령이 저부터 잘못했고 또 그 다음 내용은 앞으로 대통령이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이후에 또다시 나온 오마이뉴스의 또 보도에서는 이런 말도 또 나왔습니다.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와서 어떤 말이 맞느냐 좀 이런 혼선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혼선은 지난번에 의료개혁을 놓고서도 좀 벌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네. 지난 1일에 윤 대통령이 51분간 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의대 정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여론이 안 좋아졌더니 이제 참모들이 또 방송에 인터뷰를 이제 자청해서 네. 네,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국민들은 좀 대통령의 메시지에 좀 혼란에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 있고 참모 메시지 있고 다를 때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세월호 10주기 기억식도 있었는데요. 12분간의 대통령 담화에서는 유족에 대한 위로의 말 전달은 했지만 기억식에는 또 참석을 하지 않았네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네. 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라고 말했지만 기억식에는 불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선거 패배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오면서 와서 본인께서 실천한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이번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대통령의 이런 태도, 즉 행동하지 않는 모습에 유감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여당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당선자 총회를 열고 총선 참패에 따른 지도부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논의를 했는데 전당대회를 빨리 열자 요구 외에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리더십이 부재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네, 어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선 당원당규상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위해 비대위 구성도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언제 전당대회를 열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총회에서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총회는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자들이 뽑고 6월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열리면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윤 원내대표가 지금 바로 준비하면 6월 중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당대표를 뽑을 수 있고 신임 원내대표가 진행하면 이제 7월 중에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내에 전당대회가 열린다 이렇게 된다면 자, 새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누구지요? 네, 중진 의원들이 좀 거론이 네. 되고 있는데요. 사선 중진 의원들이 우선 거론되는데 네, 김도읍, 박대출 의원과 이번에 사선이 된 김태호 의원도 거론이 됩니다. 이제 김도읍 의원과 김태호 의원은 비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있고요. 또 박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는데 어떤 분이 또 한마평에 더 올릴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3선에도 이제 이철규, 이양수, 송원석, 추경호 의원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총회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구체적인 또 이야기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날 2시간가량 총회가 열렸지만 그중에 1시간은 초선 당선자들이 자기소개가 좀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한 참석자는 당이 비상상황인데 너무 한가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상견례 겸 한 자리라 심각한 이야기가 오갈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수도권 당선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인천 동미추홀 의뢰 당선자인 윤상현 의원은 윤상현 의원. 네, 윤상현 의원은
반성과 혁신을 다루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어물쩡 다음 당대표가 누가 하냐 논의에 매몰돼선 안 된다 이렇게 했고요. 또 비대위가 당원 100% 룰을 조항도 손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윤 의원이 말한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지난 2022년 네. 12월에 당원 투표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의 당원 투표 100%로 바꿨습니다. 바꿨죠. 그래서 이제 네, 네. 당신 100%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때 당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됐었죠. 이 규정은 친윤계 당대표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터라 당원 당규도 좀 수정해야 되는 목소리가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당시 좀 무리하게 당원 바꾸면서 당신 100%로 국민 여론 배제하고 지금 했던 건데 오히려 앞으로 다시 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또다시 바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심하고 국민 여론하고 예전에 7-3 아니면 5-5 이렇게 바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어떻게 바뀔지 전당대회는 또 어떻게 꾸릴지 어떻게 준비할지 눈에 좀 띄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를 하셨고요. 저는 잠시 뒤 수 잃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댓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주?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냐?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언론과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딴 곳에서 보다가 또 여기서 보니까 딴 곳에서 말씀이 예. 빠르지만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자 예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네. 진행하는 방송에 저를 자르시고 그랬잖아요. 그 자른 건 아니고요. 잘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자를 본인을 아니고 위로부터 네, 제가 능력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좀 정치 이슈 중에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 정치 이슈? 예. 아니 근데 저는 네. 지난 한 주 쭉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뉴스 혹시 보셨어요? 아 거의 다 하긴 했는데요. 뭐 깜짝 했었죠? 뉴스가 TV조선 발로 나왔는데 아하.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하다고 제 얘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예.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국무총리의 박영선 전 장관, 비서실장의 양정철 네.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뭐 나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다면 방통위원장의 최진봉 그렇게 되겠어요? 가능한 건가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그다음에 또 뭐 정무특보 정무수석의 네. 김종민 세미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서 그 MBC에서 그 취재를 했나 봐요. 네. 김종민 그 세미래 그분한테 전화했더니 네. 금시초문이라고 그랬대요. 흘리는 겁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좀 반대 진영이긴 하고 네, 실제로 좀 선거 결과 때문에 네. 방법이 없어서 하긴 하지만 네. 국무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양정철. 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그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냥 언론에 흘릴 수도 있고 뭐 YTN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뭐 하는 행동인가?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선거에 지고 나니까 예를 들면 야당과 협조하기 위해서 거국내각을 만들겠다. 근데 보통 거국내각 만든다고 하면 네. 민주당을 통해서 이게 추천받고 이래서 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그렇죠. 접근해서 안 하잖아요. 그 이 두 분도 마냥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의 박지훈 변호사 이러면 기분 좋게 홍보수석 박지훈 변호사 기분 좋으세요? 저는 혹시나 그렇게 한마판 오르는 거 해도 아, 그 정도 제가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 들 것 같긴 한데 뭐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아, 사실 좀 확인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좀 그냥 흘리는 보도를 해요. 보도 같아서 그냥 간보기인 것 같기도 아하. 하고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전 이런 생각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뭔가 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라고 네.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박영선 그렇죠. 장관 했었고요. 양정철은 뭐 측근이라고 다 알려져 있고요. 분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갈라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 예.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사실관계는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 댓글에 예. 간복이냐 이건 이렇게 간복이 간복이 간복이에요. 가능성은 없다. 가능성은 좋다. 저는 없다고 좋다. 봅니다. 근데 모르죠. 뭐 그거는 네. 이제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데 네. 뭐 본인들이 아직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지금으로 모르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뉴스 또 이게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언론 특보 최진봉 아 저요? 마이하트님 글 주셨는데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한다고요? 예. 거부. 안해. 방통위원장은요? 안해. 꿈이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다른 시절에. 이 정부에서 안 한다는 다른 시절에. 얘기.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부에서 안 합니다. 자, 방통위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2022년도에 미국 방문 당시에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MBC 자막 논란 결국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중징계거든요. 과징금은 최고 법정 제재예요. 제일 센 거예요. 그런데 예. 이렇게 내리는 게 이해가 돼요. 일단요. 법원에서도 뭐라고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모르겠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MBC를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최고의 징계를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일단 대통령도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명확하게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니 잘못 보도했다고 하면 원래 무슨 말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가 뭘 얘기했는데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한 게 잘못돼서 그게 징계다. 네. 그럼 박지훈 나는 그 A라고 얘기 안 하고 B라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를 해줘. 정확하게 설명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예. 아니 심지어는 뭐라고 했는지 말도 안 하는데 그럼 들린 대로 보도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리고 본래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하고 얘기했다고 보도한 게 뭐가 잘못인데요 대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 방송사들이 함께 보도했어요. 근데 MBC만 이렇게 최고의 징계를 내린 거예요. 네. 이유가 뭐냐? 다른 방송들은 사과했대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방송했네요. 그러니까 봐주고 사과 방송 안 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 MBC에서 무슨 뭐 보도 과정에서 억지로 잘못된 발언을 또는 명확하게 들리는 발언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도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네.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내려오면서 했던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황상으로 봐도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날리면보다는. 해석상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린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듣기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MBC가 보도한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 날리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김은혜 당시 수석이. 네. 그래서 가로열고 날리면으로 또 나중에는 또 바꿔서 했어요. 네.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거를 징계까지는 문제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MBC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국도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 지도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했다는 거고 네, 네. 사과 방송을 했기 때문에 MBC만 좀 더 때리는 노골적으로 때리는 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러면?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예. 지금 뭐 법정 제재하고 행정 지도 말씀하시는데 행정 지도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은 벌점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행정 지도는 네. 경고 비슷한 거예요. 경고 같은 거다. 근데 법정 제재는 예. 벌점을 받아요. 아하. 벌점을 받게 되면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MBC 같은 경우 올해 12월이 재승인 다시 받는 시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올해 12월이. 예. 그러니까 그때 재승인을 못 받게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방송국이. 물론 1년 정도 시간을 주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왜 MBC가 지금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법정 제재를 계속 남발을 하느냐. 저는 네. 남발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MBC가 나중에 재승인심사에 상당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지도는 벌점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경고를 받고 끝나는 것이지만 법정 제재가 들어가면 벌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재승인심사에서 감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재승인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엄청 큰 거죠. 이게 방송사의 존립을 좀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재승인 안 되면 원칙은 재승인 안 되면 문을 닫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있잖아요. 방송국 다.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MBC에 대해서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마음을 먹고 또 방통위가 마음만 먹고 이건 그냥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승인 안 해준다. 그럼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야, 근데 사실 이게 제재 횟수도 지금 많고 지금 법정 제재 이거 말고도 관계자 징계 같은 것도 MBC 지금 많이 받았고 많이 받았죠. 라디오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렇다면 다 합산해서 해요. 그 점수를. 저희 제가 진행하던 YTN도, YTN도 맞아요. 그랬죠. 제가 아직까지 납득을 못 하게 왜 내가 이렇게 징계를 관계자 징계를 맞아야 될지 사실 그러니까. 안만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좀 특정 언론사 예를 들어서 YTN이나 MBC 지금 KBS 몇 개만 딱 집어서 이렇게 하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권력,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이거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네.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뭔가 철퇴를 가하고 입막음을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으흠. MBC가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이 지금 법정 제재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언론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뭐 신장식의 뉴스와 예전에 했던 김종배 네. 그쪽도 많이 네. 받았고요. 이런 그러니까 또 뭐 어디야 그 뭐지 그 스트레이트 이런데 PD수첩 네. 이런 데서 계속 받았고요. 이런 MBC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민원을 네. 넣어요. 그러니까 보통 심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최근에 만들어 얼마 안 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민원연이나 언론연들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뭐 정말 오래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언론 관련된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계속 민원을 집어넣는 거야. 심의해달라고. 근데 주 타깃이 MBC예요. 네. 또 하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에서 또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원래는 검토를 해서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심의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수 진영에서 올라온 심의 해달라는 요청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심의를 시작해요. 네. 그리고 그걸로 네, 처벌을 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벌점을 주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네.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진행 중인 걸 알고 네, 있습니다. 그분은 뭐 아니라고 주장을 네. 하지만 그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있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그 민원을 넣고 네. 심사를 또 갈게 된 사람들 심사를 하고 그런 반복된다. 청부 민원이라고 하면 네, 한다면, 아직 확인되지 네. 않았으니까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뭐 지인 물론 본인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본인의 지인이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정권에서 일부 방송국 특히 MBC를 이렇게 좀 핍박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례적으로 개표 방송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했어요. 사실 저도 MBC를 봤거든요. 이게 반작용 아닙니까? 반작용이죠. 아, 뭐 이게... 보셨어요 이번에 개표 방송? 저는 아, 출연하셨죠? 출연을 했습니다. OBS 출연한 거 제가 어떻게 기억하는데. 이게 돌아다니는 그것도 잠깐 봤어요. 이게 확인하시는 거죠. 누가 출연하나. 진행하는 거 봤어요. 누가 출연하나. MBC가 거의 뭐 지금 압도적으로 11% 네. 맞아요. 1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반작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MBC를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뭐 벌점을 주고 이러면서 정권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아, MBC가 그래도 제대로 보도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언론의 기본적 사명이 뭡니까? 언론의 기본적 사명은요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예요. 그게 네. 언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KBS가 사장 바뀌거나 박민 사장 바뀌고 나서 그런 역할 합니까?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YTN도 박지훈 잘렸잖아요. YTN도 사장 바뀌고 그리고 네. 나서 제대로 하고 있냐고요? 못 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조치 당했습니다. 네, 네. 조치를 당했죠. 네. 별로 박지훈은 세게 하진 않았는데 왜 그런지 그러게요,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이해를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MBC가 그래도 제대로 보도하겠구나. 왜냐면 네.
어느 편을 들거나 정권 친화적으로 가면 그 언론사가 어떻게 제대로 보도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MBC처럼 어떤 핍박이 와도 그래도 꿋꿋이 본인의 언론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언론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게 되고 그럼 국민들은 MBC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2대 총선 관련된 선거방송심의 이게 선방이라고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5월 10일 날 그렇습니다. 임기를 한 달 정도 남두고 있는데 와 법정 제재가 저도 여기서 이제 제재를 받았죠. 받긴 했는데 네. 너무 많습니다. 22대 선방위 활동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22대 선방위에서 네. 최고로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11일까지예요. 네. 역대 최단 20건을 법정 제재를 했어요. 20건을. 근데 이게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18대 때 두 건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전체 다, 아직 선방위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22대 선방위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전에 18대는 두 건이었고요. 19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법정 제재가. 20대는 14건이었고요. 그리고 21대에 두 건이었고, 평균 4.5건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최다 20건이 됐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야.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제가 이제 뭐 그만뒀기 때문에 자꾸 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YTN 라디오가 한 서너 개가 더 준비돼 있어요. 아, 아직도?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요. 계속 그것도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법정 제재 가능성이 높거든요. MBC도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몇 개 계속 반복되니까 네. 사실은 법정 제재가 계속되고 그 점수가 쌓이면 방송사 재심의하는 과정, 재승인, 재승인 심사, 예. 심사 과정에서 불리를 당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참... 지금 많은 법정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막 관계자 징계 사실은 YTN 라디오도 관계자 징계를 처음 받아봐가지고 네. 어떤 건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사실 아주 심각한 중징계인데 그것을 막 무작위로 좀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법정 제재 의견 진술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다룬 맞아요. MBC 스트레이트 네. 의견 진술,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 진술이 결정됐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의견 진술이라 하면 뭘 하는 거냐면요. 네. 법정 제재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의견 진술을 받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서면 네. 경고 이런 거는요. 아예 부르질 않아요. 진술을 받는다는 거는 벌점을 주는 법정 제재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진술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술하라고 오라고 부르면 그 말은 법정 제재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스트레이트 방송도 법정 제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진술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정 제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는 뭐냐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있잖아요. 네. 그분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입니다. 아, 방심 위원장의 지도 교수가 선방위 예, 위원장이에요. 근데 보통 선방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방심 위원 아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입김이 세요. 네. 거기서 대부분 다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추천하는 것도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추천한 사람은 아예 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선거방심위원회 위원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TV 조선에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TV 조선이 뭔데 그 추천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이거는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에요. 아니, 본인들이 제재의 대상이 되잖아요. 심의의 네. 대상이 되는 기관에서 누군가를 추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심의의 대상이야. 네. 근데 심의 대상인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심의위원으로 추천할게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그러면 자기가 추천한 그 기관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겠어요? 방어하고 유리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 매우 높죠. 실제 이번에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보면 종편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법정 제재는. 종편은. 제가 사실은 방송 심의를 계속 받다 보니까 네. 다른 방송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고 저도 민원을 넣으면 해주긴 해줍니까? 안 해줘요. 저야 제가 하면 안 됩니까? 보면 네. 공정성 이런 거 보면 네. 종편도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지는 전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 솔직히요 시청자 여러분 네. 종편이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요. 네. TV에서는 채널 A가 저도 출연도 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하긴 네. 하는데요. 예. 하는데 거기가 공정하냐고 아이템 그러니까 채널 패널 구성도 공정하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근데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종편에도 민원연이나 이런 데서 3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어요. 네. 근데 전부 다 어떤 경우가 나온지 아세요? 문제 없음. 문제 없음. 네. 공정합니까? 아니 제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편이 공정해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혹시나 보고 계시면 댓글 한번 주시면 제가 소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지. 네. 그 구성만 봐도 조금 또 주제만 봐도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든지 주제가 보면요. 네. 민주당 비판, 이재명 비판 이런 거예요. 네. 그 뭐 아이템 자체가 그래. 네. 어제는 또 뭐 하네 진짜 트럼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트럼프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네. 주 내용이 뭔지 아세요? 법원에 네 번 출석한다. 아~ 그거 아시죠? 트럼프가 네. 그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뉴욕주에서 네, 일주일에 네 번씩 주파를 네. 그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쓱 집어넣더라고요. 아~ 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내는 게 트럼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재명 대표 얘기하려고. 네,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22대 총선 이제 끝났지만 언론들의 면면을 보니까 지금 이제 방송국 얘기를 했지만 예. 보수 신문, 보수 언론의 논조가 약간 달라진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뭔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최 교수님 보시기에 달라진 게 확실히 보입니까? 아니요. 아, 그러니까 논조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논조가 달라진 게 아니고 네. 잘 보세요. 기사 보여주세요. 네. 범야 기록적 대승 국민의힘 참패 불통 정권 심판 여 최악 참패.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게 아니고 이건 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으면 여기다가 네. 야 젖잖아요. 그럼 젖잘사 네. 이렇게 쓸까요? 젖잘사 이렇게 아니 기사를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아, 논조가 네. 바뀐 게 논조가 아니고. 바뀐 건 아니고. 야 이제 대통령실 이거 큰일 나 네. 큰일 나니까 정신 좀 약간 차려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 가능한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뭐 무슨 정권 심판론이 거셌다 범 야권이 압도적 승리를 했다 야권의 압승 민심을 여당이 매세웠다 예. 이런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총선 결과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이제껏 보수 언론이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런 제목을 일면에 한 것도 조금 놀랍다라고 평을 준 거네요. 근데 저는 이게요 정말로 무슨 뭐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공정하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러다가 잘못하면 네임더 보면 본인들의 이익관계, 이해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아하. 정신 차리라고 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아니요, 윤석열 정부 그러다 큰일 나. 큰일 나면 나는 어떻게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언론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계속돼야만 보수 언론한테 유리한 지형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익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정권이 네임덕이 오는 건 본인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네임덕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인 것이지 무슨 뭐 논조를 바꿔가지고 보수 언론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칼럼들도 예. 사설도 사실 세거든요. 예. 김대중 칼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주목한다. 예. 또 김순덕 칼럼이죠. DJ냐 박근혜냐 윤 대통령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또 해병대원 사망 수사 네, 문제 네.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진상 밝히면 될 것. 이거 사실은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세죠. 사설. 네, 단언이. 이분들 칼럼들이 보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좀 겨누는 그런 칼럼들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차기 대선도 고민을 해야 네. 되잖아요. 네.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보수 정권이 계속되길 바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네임덕이 오거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저는 팽배 있다고 아하, 생각해요. 그런 위기감이 어쩌면 경고를 네. 주는 거군요. 그렇죠. 경고를 주는데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고를 주는 기본적인 뭐랄까요 마음 왜 경고를 줄까 그거는 자기 이익과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걸 예.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으로서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네임덕이 와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게 되면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오고 또 하나는 정권이 만약에 진보 진영의 민주당으로 넘어갔을 때 본인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공정하게 해야지가 아니라니까 이건 철저히 자기 이익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조선일보가 바뀌었네? 이건 아니라고요. 예. 자 북한 매체도 네. 좀 얘기를 해보면 이번 총선 결과 북한에서도 좀 다뤄졌는데 네. 논조가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 그냥 읽는 겁니다. 제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네.
이번 괴뢰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고요. 네. 이번 괴뢰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다. 쌓일 대로 쌓인 촛불 민중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 괴뢰가 이제 우리나라라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같아요. 얘기한 같은데 북한이 얘기한 거예요. 북한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하고 네. 비슷하네요, 논조가. 아니, 민주당은 괴뢰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심판. 예, 심판. 심판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경색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한민국 도움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그 북한은 뭐 늘 그러니까. 댓글에 이런 글들이 네.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왜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렇게 권력이 있을 때 언론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왜 잘 못했느냐 이런 그러니까 혹시나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냐면요. 정말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리만큼 언론 네. 탄압을 해요. 대놓고 해요. 음흠. 뭐 눈치도 안 봐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너무 눈치를 봐.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보수 언론이나 종편이 잘못된 언론 태도를 보여도 거기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 계속 조건부로 연장해줬어요. 네. 두 번인가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때 두 번인가 연장 그렇죠. 한 번인가 두 번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점수가 원래 기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600점 밑, 650점 밑으로 가면 그건 이제 과락이라고 보통 그렇죠.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해요. 무서워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야, 방송국을 없애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역사상 한 번 있었어요. 모르시죠? 한 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방송통신위원회 전에 이름이 방송위원회였거든요. 예. 방송위원회에서 방송국 허가를 취소한 적이 한 번 딱 있어요. ITV라고. 아, 옛날에? 네. 예, 예, 예. ITV라고 예, 있었어요, 예, 옛날에. 예, 예, 예. 그 박찬호, 예. 막 메이저리그 예. 중계하고 이렇게 예, 기억나시죠? 예. 그 ITV가 처음에 경고 한번 받았고, 재승인해서.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문을 닫고, 음흠. 거기서 이제 끝났잖아요. 문을 닫게 되니까 그게 방송국에 문을 닫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못 가잖아요. 네. 갈 데도 없고. 그래서 1년 후에 새로운 사업자를 찾았어요. 그게 OBS예요. OBS가 네, OBS가 고용 승계를 하고 새로운 방송사가 된 거죠. 음흠.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얘긴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그걸 눈치를 본 거지 사실은. 네. 저기 이제 파장이 너무 클 거다. 보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저는 뭐 저는 잘못한 게 있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평가를 받고 네. 제도적으로 재승인 심사가 있는 이유가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만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게 만약 방송을 문 닫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사실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쟁을 더 부추기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뭐 종편을 만들어 주는 종편요? 거지. 허가를 해주는 거야. 아... 그러면. 경쟁이 되면 이제는 시장 안에서 시청자의 어떤 뭐랄까요 지지나 시청자들의 어떤 동의를 받지 못하는 언론사들은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더 열심히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시청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새로운 종편의 허가가 되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마 좀 새겨들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KB님, 최진봉 교수님 역시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늘 최고였습니다. 자 앞서 대통령실이 대통령 연설 짜집기 영상 이거 사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상당히 비판하면서 이거 커트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네.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네. 대통령 풍자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요. 1, 2 수상자 모두가 입틀 막하려는 풍자인데 요거 수상자 중 하나입니다. 네. I got it! 요거 한번 보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이번 작품 제목은 아가리입니다. 네, 아가리. 알겠다는 뜻이죠. 이번 작품은 저렴하게 3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요즘 300만 원으로는 조그만 파우치 하나밖에 못 사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예술품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아이가리시 아니고 아가리인데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너무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 입틀막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아니 언론들이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그 입을 틀어막고 징계하고 재승인 심사에 불이익 당하도록 벌점 주고 방심해서 계속 징계하고 이러잖아요. 네, 네. 이게 입틀막이지 뭐예요? 그것뿐입니까? 실제 입틀막을 해. 전 네. 아시잖아요. 입틀막 했네요, 저기. 네, 저것도 네. 입틀막이. 그러니까 대통령 입도 막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아니. 그, 뭐, 카이스트 대학원생 입틀막 했죠. 그 다음에 의사 입틀막 했죠. 예. 그 전에 또 입틀막 했죠. 입틀막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도 입틀막 하죠. 네.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행사에 있더라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걸 잘 넘겼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막 뭐 얘기하는 사람 어쩌면 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네. 했으면 오히려 조금 여론을 바꿀 수도 있을 건데 네. 그걸 또 그렇게 입을 해가지고. 틀어 막어. 예. 그러니까 입틀망 정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얼마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입니까? 네. I got it. 아가리. 예. I got it. 예. 저는 I got i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 뭐 이렇게 아니, 발음이 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경상 돌아. 어쨌든 예. 네, 그래서 이런 입틀막 정권의 상징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노조가 직접 이런 공모전에서 이렇게 수상자 선정하고 이런 거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저, 예. 이거 가만히 놔둘 것 같지가 않기도 하고요. 이것도 또 문제되는 건가요? 이거는 뭐 문제될, 제가 볼 때는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무슨 방송도 아니고, 예. 방송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언론 노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 거니까, 그만큼 이제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이 정권이 얼마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계기를 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무슨 방송에서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방송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자체. 이거 방심이 혹시 또 제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방송도 아닌데? 제재하고 싶을 것 같은데? 하고 싶겠지. 네. 그럼 못해요. 이제 못해요? 방심이는 유튜브도 사실은 제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못하고, 그러니까 허가받은 방송사만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케이블 방송, 그 다음에 일반 지상파 방송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종편하고 네. 아마 이제 이거는 제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그 대통령 영상 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좀 짜짓기가 보이는 맞아요. 짜짓기. 이것이 뭐 어떻게 뭐 합성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이것도 사실 끊었잖아요. 끊었죠. 근데 이번에도 혹시나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면 더 혼란이 커질 거고요. 네. 그 짜깁기에도 문제라고 봐. 그러니까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걸 내리게 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네. 아니 분명히 거기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짜깁기한 영상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걸 패러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풍자라고 그러고요. 유머 같은 거죠. 아니 그리고 윤석열 네.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쭉 모았어요. 물론 연결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여러 연설을 했던 말을 모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요 이렇게 안 썼다면 이게 네. 뭐 만들어진 거고 여러 영상들을 함께 만들어서 한 겁니다라고 분명히 표시를 했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도 다 그렇게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무슨 뭐 일부러 처음에는 페이크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 아니고요. 예. 페이크 뉴스라 하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한 게 페이크 뉴스인 거예요. 네. 했던 말을 모아가지고 짜깁기 한 게 뭐가 그게 페이크 뉴스예요. 네. 뭐 AI 어쩌고 저쩌고 전혀 아니고요. 음흠. 사실 있는 말들을 계속 연결한 건데 물론 한 번에 쭉 연결해서 했던 말은 아니지만 뭔가 의미를 담아서 패러디도 하고 풍자도 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 세계 다 하고 있습니다. 음흠. 뭘 이거를 내리고 못 보게 해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대체. 자, 이 방송도 그렇지만 지금 시사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네.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네. 아마 경향신문이라든지 또 JTBC, 동아일보 뭐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사 유튜브를 계속 하는 이유, 이게 뭐 방심이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방심이 관계 있죠. 왜 자꾸 많은 언론사가 하는 건가요? 근데 여기 제 이름도 있는데요. 보셨어요?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네, 오마이티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잘 하시고요. 예. 잘 하시고요. 왜 그러겠어요? 예, 예. 아직은 유튜브까지는 방심이가 제재 범위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심이 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그러니까 방송국이 허가받고 운영되는 방송사,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런 데만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상파 방송이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 같이 종편이나 이런 데만 유튜브는 사실은 방심이나 선거방심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니다. 그럼 왜 여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겠어요? 예. 입틀막을 당하니까 여기 와서라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와서 시원하게 얘기하고 아, 싶다. 그럼요. 예. 다른 데서 못하니까 이렇게 YTN 가서 박지훈처럼 잘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네 가면. 예. 예. 그러니 결국은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또 정권에 대한 비판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론이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상황에서는 시사 유튜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거기서 뭔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다행인 것은 이런 유튜브가 활성화돼서 이제는 여러분들 시청, 우리 지금 토마토에 들어오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네.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대단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이게 없었다고 하면 다 막히는 거잖아요.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고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유튜브를 앞으로 방심이나 방통위에 제재 좀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걸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저는 못하게 할 거라고 봐요. 예. 그거는 표현해줘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예전을 생각해보세요. 네.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가짜뉴스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언론중재법 좀 바꾸려고 그랬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표현의 자유가비다, 언론 탄압이다.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유튜브까지, 예를 들면 인터넷까지 제재상 집어넣겠다고요? 뭔 이렇게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야당할 때는 그렇게 반대를 해야 되고 그러더니 또 방송법도 그래. 네. 방송법 그렇게 바꾸자고 국민의힘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바꿔가지고 올렸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잖아. 네. 그때는 또 하면 안 된다고 그래. 뭔 이런 내로남불이냐고 똑바로 하세요. 화가 잔뜩 나.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화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할 때하고 예, 방송 갔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다. 또 이렇게 지상파 가시면 화가 좀 덜 나 있는데 덜 납니다. 차분하게 하죠. 유튜브 나오시면 화가 잠깐 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최진봉의 뉴스킹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어디서요? 호사가님께서 오늘 호사가님 글을 많이 주시는데 댓글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제가 또 뉴스토마토의 뉴스사이다의 실시간 맞습니까? 유입을 네.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많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진범 교수의 돈이 최고다 이거는 뭐예요? 그 홍장훈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MC 장훈이 만든 잘못된 예, 알겠습니다. 별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역사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범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의 범죄, 사건, 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때 사회상 또 인간상 등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입니다. 역사 속의 미스테리한 범죄 등 살펴보고 교훈도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두 분은 친척은 아니시죠? 네. 네. 아, 예. 배 씨라서 두 분 다. 예. 저는 성주 배 씨입니다. 예. 뭐 맞을 것 같아요, 성주 배? 네, 저는 저 그게 아니고 달라요? 분성 배 씨입니다. 아, 예. 배가 두 분 다 다르시군요. 배 씨가 하나가 아닙니다. 배 씨도 네. 많아요.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런데 배 씨가 적은 줄 알았습니다. 족보상으로는 예. 경주 배 씨의 예. 파로 갈려져 있습니다. 나눠지.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코너명을 투배 쇼라고 지어봤어요. 아. 배배 쇼.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뭐 투배진 투배든 두배든 뭐 좋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아, 두 분은 서로서로 이렇게 방송도 하시니까 프로파일러고 또 역사 강의도 하시고 역사 네. 방송도 하시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매부쇼에서 네. 방송하시는 걸 플로어에서 봤죠. 예, 예. 네. 그 평도해 주세요. 그냥 보기만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평가는 뭐 어떻게 제 감히 미천한 사람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 예. 우리 백이성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아, 저야 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네. 워낙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어서 네. 제가 늘
제가 좋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역사하고 프로파일러, 역사학자 네. 또 역사 크리에이터하고 프로파일러 같이 하는 방송 저는 좀 계속 꿈꿨었는데 네. 어떤 단면을 보면서 현재를 또 돌이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괜찮은 것 같고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호흡 잘 맞춰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재밌는 또 아니면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 좀 이렇게 댓글도 주시고요. 저희가 또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가 이제 10주기 10번째 봄이 됐습니다. 뭐 당시 생각하면 아직까지 참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자,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 마음이 또 계속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반복되는 건가요? 우리 보시기에. 아직까지도 그 진상 규명이 네.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 안 됐다. 예,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예, 도대체 왜 그날 아침에 수많은 학생들, 거의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그렇죠. 일반 우리 국민들이 왜 그 뱃속에서 영문도 모르고 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아무것도 안 밝혀졌지 않습니까? 뭐 그냥 사체만 건졌을 뿐이고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날 아침에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아. 그런 소식을 아침에 그 목사님 댁에서 같이 밥을 예. 먹고 나오는 길에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목사님 댁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하. 예. 그래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진상이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간 똑같은 마음이 봄에 4월 달에 반복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예. 사실은 그의 일사자를 쓰죠. 역사사자를 쓰는 것이 예. 아니라 네. 이제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뭐 몇 군데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실 뭐 죄책감이 많이 들죠. 제 동 우리 교수님께서 죄책감 드신다고요? 제 동생이 소방구조대인데, 아.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해경 구조 헬기가 갔는데 소방헬기를 튕겼죠. 그러니까 떠 있었죠 소방구조대들은. 예, 예. 근데 어떤 그 명령도 없었다 그래요. 동생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동생도 분통을 터뜨리니까 소방에는 뛰어들면은 죽더라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해경 헬기 애들이 튕겨갖고 못 구한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 관련된 유병원 관련된 네. 부분에서 사실 아직도 제가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고 네. 뭐 세월호 참사 그 특조위 조사 일과장 부분의 문제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이 걸린 부분도 있어갖고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주기가 됐지만서도 아직까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두 분하고 좀 달리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 시절이 돌아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주간을 맞아서 오늘의 주제는 역사 속 참사에 대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시계를 좀 과거로 돌려 보겠습니다. 1718년 조선입니다. 숙종입니다. 숙종. 숙종 임금 때인데 숙종 44년 10월 28일 밤입니다. 한강에서 배가 뒤집혀졌고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이때 있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우리 백희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참 그 숙종하면 딱 떠오르는 두 인물. 인현왕후 장희빈. 장희빈 둘이. 예, 네. 그 다 죽고 난 다음입니다. 아. 죽고 난 다음에 그 인원왕후라고 하는 네. 사람이 그 이제 왕비로 들어온 이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숙종이 1720년에 죽는데 죽기 2년 전이죠. 네. 1718년에 숙종 44년. 야, 올해도 참. 숙종이 올해 네. 집권을 했네요. 네, 46년 동안. 아, 올해 해먹었지. 말씀 잘 못했습니다. 예, 예, 예. 했네요. 예. 그래서 과거 시험을 마치고, 한양해서 아, 과거 예. 시험을 마치고, 그 밤에 예. 이 돌아가던 이 과거 시험을 마치고 거기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아하. 용산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돌아가던 왜냐하면 밑으로 수원이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예, 예, 지방으로 그렇죠. 돌아가던 그 배에 밤에 전복이 되고 한강에서 배가 전복됐다고요? 예예. 예. 아, 아. 전복이 됐는데 그때 예. 당시에 그 10월달이 돼가지고 예. 배의 수심이 그 강의 수심이 가장 깊을 때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전복이 됐는데 100여 명이 예. 그냥 익사를 합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야, 진짜. 그런데도 예. 구하지 않았죠. 예. 구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세월호랑 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빠져가지고 아비규환이 돼 있는데 그 네. 밤 아닙니까? 네. 밤인데 그 구하는 별장들이 예. 그 말 그대로 그 강가에 수비를 서고 있던 별장들이 전부 머뭇머뭇하면서 아...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이러면서 막 왜냐면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 이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안 구해가지고. 예. 그 원래는 한 2, 30명만 죽고 아이고 2, 30명이 죽는 것도 비극입니다만은 그렇죠? 2, 30명만 그 인명 피해가 날 거를 100여 명이 그 익사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죠. 구조 활동을 못 해서 못 해가지고 아, 시스템이... 안 하고 가만히 놔뒀다는 거지. 이야. 네.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과적. 네. 우리의 표현은 과적이죠. 그러니까 네. 인원을 초과해서 태운 부분에 아하.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고 예. 야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한 부분도 출항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죠. 아, 그렇겠네요. 밤이니까 아, 예. 밤에 하면 안 되죠.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용산이냐라고 얘기는 뭐 간략하게 되면 용산하고도 왜냐하면 이제 용산이 지금은 이제 마포 쪽이지만 네. 그쪽까지가 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냐면 네. 거기가 이제 외국 조차군이 들어올 수 있는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예.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통로라는 거죠. 예. 어쨌든 그 상황에서 숙종의 거의 말년쯤에 행정체제가 이완돼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여기 있는 별장이나 사격 이런 애들이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시스템의 부재랄까 아니면 뭔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세월호 같은 참사가 조선시대 때 숙종 때 일어났었는데 이때 궁금한 거는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뭔가 진상규명을 한다든지 책임자 처벌 같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도 일주일 있다가 빠르네요. 일주일 있다가 그 일주일 있다가 일어났으니까 아 이게... 일주일 있으면 예, 예. 아, 늦었네. 일주일이 있으면 뭐 골든타임이고 뭐고 다 지나간 다 거죠. 예, 그래서 다 지나갔는데 그 상소를 올립니다. 아. 상소를 올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원혼들이 예. 이 왕의 건강을 해칠까봐 겁이 난다. 왕이요? 왕하고 관계 있나? 아, 하여튼 네. 왕이 과거 시험을 주관했으니까 아. 과거 시험을 보고 이래 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원한을 뭐 이래가지고 뭐 왕의 건강 그때는 왕만 이거고 네. 백성들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양이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내 소중한 백성들이 100여 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100여 명이라는 게 지금으로 인간 저 인류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한 400명 가까이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인구수로 따져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400명 가까이 그게 인구로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서울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한양 도성 서울 한복판에서 한강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아유 이 세월호는 바다에서 그래 됐는데 이것도 뭐냐면 강에서 그래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물고기 밥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네. 관리들은 이걸 숨기려 그랬던 거예요. 관리들이 네. 왜냐? 예, 홍문관 수찬이라는 육국 관원이 네. 일주일 뒤에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생했으면 그 아비규환이 벌어졌는데 실제로는 궁에서 몰랐던 거예요. 아하. 아니면은 올리지 않은 거예요. 지들 이제 문책당할까봐. 근데 한참 뒤에 간관, 환의 홍문관 수찬 같은 경우 간관이라고 하죠. 네. 간관이 보니까 이 꼬라지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언론을 통해서 터트린 거죠. 홍문관 수천이 김상옥이 상소를 아니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이게 아비규환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해갖고 엄정에 물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정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쩌면 임금은 핑계일 수 있고 이거 처리는 해야 된다 해가 그 상소를 올렸다고 네, 보이네요.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죠. 100명이나 함께 선비가 죽었는데 목격자도 많을 건데 그렇죠. 근데 일주일 뒤에 그것도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 맥락을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왕조에서는 야, 큰일 났다. 이제 임금한테 이게 막 뭐 이게 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특히 이제 김상옥 같은 경우 이 원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제사라도 지내야 된다. 아까 백이성 크리에이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숙종이 비답을 내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참혹하니까 제사를 지내게 하라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참 답답한 게 옵니다. 이게 제사로 지낼 일입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처벌해야죠. 그렇죠. 예. 그 내용 부분이 구조 못한 사람들 사실은 좀 빠져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처벌이나 이런 거 기록도 있습니까? 혹시 그때 간원들?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사로 끝냈다는 거예요. 거네요. 그렇죠. 예, 강가에 단을 설치해 제사를 치. 그게 그건 누구 제사입니까? 임금 제사잖아요. 저 임금 본인 제사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그 선비들은 뭐예요? 그냥 개죽음 당한 거예요. 걔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골에 돌아간 거예요. 참 세월호 3사 얘기하면서 이 숙종 때 있었던 한강에서 배 전복 사고 얘기까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정확한 진실은 아직 안 드러난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처벌받았던 사람들, 재판받았던 사람들, 유가족 사찰했던 사람들 이분들도 대부분 사면 복권됐고 한편에서는 이미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하자 진상규명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두 분은 우리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회의 정보위원회의 정보 공개를 통해서라도 무조건 이거는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최대의 아마 그 실책이다. 행정 실책이다. 아니 진짜 그 국정조사 때에 그 지금 저 지금은 의원이 아닙니다만은 서울 강동의 이재영 의원 말이 제가 떠오릅니다. 뭐냐하면은 아니 그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창문을 깨고라도 다 구출해야 되지 않느냐? 왜 거기에서 가만히 헬기가 떠 있었느냐? 뭐가 있었냐? 예, 바로 그게 저는 뭐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에 지금 뭐 그 해군 공무원들이 하는 그 군인들이 했던 말 위도하고 경도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막 물어봤다든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아유 그게 말이 아니 무슨 저기 그 전문 수사도 아니고 말이죠 수부도 아니고 그거를 학생이 전화했는데 위도하고 경도가 어떻게 됩니까 뭐 학생이 어찌합니까? 아무리 핸드폰 앱으로 보고 하라는 얘기 대답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왜 침몰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내인설, 외력설이지만 내인설을 얘기하다가 외력설 하나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음모론이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선조위에서는 내인설입니다. 그렇지만은 외력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는 전형적인 형태의 이 공무원 마인드가 들어갔죠. 두 번째, 그러면은 누가 이걸 방해했는가? 누가 방해했는가? 구조를 해태하고 방해한 자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김경일 1, 2, 3 정장 하나 처벌 겨우 받았고, 그 선장은 어차피 뭐 그 정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벌어졌던 유가족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진실 규명을 방해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제 계속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조사위만 세 번을 했어요. 결론은 다 흐지부지예요. 그렇죠. 결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 결국 사실은 이 드러난 게 별로 없는데 저는 이 세월호 참사 때 저도 뭐 그때 많은 종편 출연도 하고 했는데 뭐 그때 우리 배상원 프로파일 같이 했지만 같이 있었죠. 감아 보면 당시 진상 규명보다는 이른바 유병언이라는 인물의 초점을 맞췄다가 보니까
뭔가 진상규명보다는 다른 쪽으로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프로파일 저도 같이 있었잖아요. 입장에서 그때 예. 그때 같이 있으면서 네. 저도 상당히 좀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마 저만큼 순천 매실밭에 많이 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매실밭에 직접 생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거죠. 매실밭에 유병원이 그 시신이 발견된 것에서 내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에 시체가 발견되느냐. 네. 내가 수사를 했다고 하면 이따위로 안 한다라고 해갖고 사실 대판 문제가 됐었죠. 네, 기억납니다. 거기서부터 예. 이제 그러니까 거의 2, 3일에 한 번 순천에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이 일이 있고 이 언론이 터지는 게 아니라 네. 언론이 터지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언론이 하고 일이 네.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편에서 네. 뭔가를 퍼뜨려갖고 하면 증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나온 다음에 언론이 퍼뜨린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되게 재밌는 말씀을 제가 떠드리겠지만 유병헌 조폭설이 있죠? 네. 그 제가 퍼뜨린 거 아닙니까? 아하하. 왜냐? 제가 그 순천 별장에 예. 저랑 같이 갔던 MBC PD가 이만한 그 옆에 밭에 칼이 있어갖고 이게 뭔 칼이지? 그래서 부엌 칼이에요. 그래서 칼이 갖고 왔다는데 부엌 칼이 여기 있어요. 교수님 그러더라고. 예. 아니 그거 뭐 저기 쓰던 그 고구마 캘 때 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막 찍고 그러다 거기에 했는데 거기에 꽂아뒀더라고 문에다가. 아. 얘가 이 사람이 이거 놀 데가 없어서 거기.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저 조폭이다. 아니 저 어서 그 사진 찍어서 그 칼이 찍혀 있는 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얘네들 진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구나. 요병헌 조폭설은 100%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건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때는 엉망 좀 죄송한 말인데 개판이었습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보다는 다른데 신변 이런데 유병헌이나 이런데 뭐 그 치킨 먹느니 뭐 이런 거 막 보도되고 그런 데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언론들이. 아니 뭐 제가 그때 뭐 작은 아파트 살 때인데 네. 그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반상회 때렸어요. 기억납니다. 유병헌을 찾기 위한 반상회. 반상회 했었어요. 네. 반상회 했었어요. 그때 네. 그 아저씨가 너무 네. 흥분하셔가지고 아, 뭐 사이비 교주 유병헌을 잡습니다 하면서 뭐 그랬어요. 네. 아니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때 당시에 국민적 분노가 이래 있으면은 네. 그거를 정권이 이렇게 방향을 잘 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국민적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네.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국민적 흐름을 이쪽으로 유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제가 보이네요. 생각할 때. 예, 예. 그건 뭐 거의 확실하죠. 네. 그 국민적 관심을 다른 쪽으로 좀 돌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고. 예.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유병헌 일가에 대한 재판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네. 지금 겉돌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유병헌 일가에 대한 환수도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왜냐? 제대로 된 정의가 실현이 안 되니까 유병헌 쫓기 몰이로 가버리니까 사실은 네. 이거 실제로 법적인 판단하고 달라버린 거죠. 네. 예. 자, 그 지금 말씀도 좀 하셨는데 뭐 우리 지금 숙종 때 사건 얘기를 하면서 예. 뭔가 잘못되고 또 가뭄이 들거나 네. 일이 생기면 왕이 와가 뭐 사과를 하잖아요. 단 만든 것도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석고대죄하거나 뭐 기우제 같은 거 하는데 이런 예. 거 사실은 참사 났을 때 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뭐 가뭄 뭐 이런 아우, 거. 많죠. 뭐 태종우. 네. 예,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그 드라마에서 왕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태종우, 태종이 내리는 비. 태종 때 내리는 비. 그래서 뭐냐면 태종에 워낙 그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래 놓으니까 예. 그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그죠? 예, 이방원이 네. 집권했을 당시에 조선에 비가 잘 내리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비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고 예. 감선 즉 뭐냐면은 이 막 왕이 먹는 밥의 반찬을 가짓수를 확 줄여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밥을 안 먹어버린다든지 어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비가 내리니까 그거를 갖다 용의 눈물이다 음흠. 이렇게 이제 드라마 제목을 뽑았죠. 아, 그게 용의 눈물이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 참사를 이제 그 흉년으로 인한 사람들의 기근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 소복만 입고 머리 다 풀어헤치고 네. 뭐 이제 앉아가지고 방석도 없이 돌멩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석고되지 않은 모습들. 아니 왕이 그렇게 하는데 지방의 현령들은 그러면 안 그러겠습니까? 아, 현령도 합니까? 다 합니다.
왕이 하면은 다 합니다. 아, 따라해야. 예, 따라해야죠. 안 따라하면은 야 네가 뭔데 안 따라하냐고 막 난리 나죠. 예. 그 당시만 해도 결국은 이게 왕의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부덕의 재난이 있으면 밥도 안 먹고 왕이 일단 솔선수범했다는 거죠. 왕조 국가니까 그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건데 반대로 이제 뭐냐 풍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아니면은 뭐 무슨 애가 이제 아니면 전쟁에 승리했다 이러면은 온 나라가 진짜 한 달 동안 잔치죠. 예, 잔치죠. 흥청망청입니다. 예. 예. 원래 그렇게 됩니다. 옛날부터 뭔가 일이 잘 돼도 또 못 돼도 하여튼 집권자니까 왕이 왕이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지는 거죠. 모습인데 자 어쨌든 세월호 참사 뭐 시간이 많이 또 지나고 또 다시 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이죠. 10월 29일 날에 이태원에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 일련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또 지금 정부를 기준으로 이렇게 참사들이 반복되는 이유 또 이게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뭘 해야 될지 한번 우리 배성원 프로파일러님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가장 이게 참사의 유족이 유족을 맞는 그게 가장 큰 비극이죠. 이번 행사에서도 이태원 참사의 유족이 세월호 참사 유족 그 행사에 가서 그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건데 우리가 왜 참사가 반복되느냐 기억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의 민족이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기록해서 기억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사건을 하냐 하면은 사건이 제대로 기록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프로파일러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파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브. 영국의 유명한 파이브. 예. 파이브라면 모르시죠? 잘 몰라요. 예. 그럼 저거 그 래퍼. 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유명한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아, 잭 더 리퍼라고 하는. 잭 더 리퍼. 예, 예. 아, 예, 예. 그렇게 알 것 같습니다. 잭 더 리퍼의 희생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매춘부라고 했어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매춘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역사를 잘못 기록하면은 연쇄살인범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연쇄살인 사건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건을 잘못 기록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해갖고 연쇄살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록을 잘못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영국도 하고 별생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정치화돼서 왜곡돼서 또 기록 기억이 왜곡돼서 다시 가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세월호의 기록이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그렇죠. 기억이 왜곡돼갖고.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다시 국민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가 중요하고 사건이 중요하고 사건이 중요하면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저와 백희성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유죠. 아, 그래서 네.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제대로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참사가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014년에 벌어진 일도 제대로 지금 기록이 안 됐습니다. 더 말한 말로 1718년에 벌어진 일도 오늘 우리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전 처음 알았어요. 아니, 사람이 100명이나 죽었고 그거 다 선비들인데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기록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숙종 때는 무슨 장희빈하고 인현왕후하고 그 백의, 둘이 싸우는 건 엄청 백연머리 송사 그것만 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참사 이런 게 기록이 한 번도 안 이런 거는 이런 건 조선왕조 실록에 없어요. 그 테레비 조선왕조 실록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참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때마다 기득권들은 정보를 은폐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 참사만큼은 10년이 지났지만은 10년이 지난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가 총발동을 해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공개해야지 또 그런 일이 공개가 돼야지 그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네. 이태원 참사 사실은 해결된 겁니까? 아니에요. 정리된 겁니까 이게?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태원 참사는 수사 중입니다. 헷갈리시겠지만은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끝났지만 검찰 수사 중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시네요.
그 제대로 왜 일어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수사 중이고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용산구청장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데 뭐. 이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은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제대로 기록되지 않으면은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경계를 안 주기 때문에 네. 계속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끝까지 밝히는 거 프로파일러 역할이고요. 또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 그렇죠. 역사학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배쇼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건이든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기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또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 했고요.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함께 했습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끝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면서 10분한테 클래식 음악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옵니다. 지금 화면 22일까지 지금 나오는 화면에 있는 QR코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재밌고 더 은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뒤 뵙겠습니다.